푸른 산기슭에 아담하게 자리한 우리 마을 담푸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건 하늘을 살피는 일입니다. 날씨가 맑을 때면 안나푸르나와 마차푸차레까지 선명하게 보이지만 우기인 여름엔 가까운 봉우리들도 보기 힘듭니다. 하루에도 12번 변덕을 부리는 게 산간마을 날씨입니다. 날씨가 이만큼이라도 좋을 때 서둘러 하루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까이 변변한 가게도 없을 뿐더러 넉넉한 형편이 아닌 우리 집은 살림살이에 필요한 대부분을 자연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작은 일손도 꽤 보탬이 되곤 합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온 울창한 숲속. 우리만의 신호로 아빠를 불러오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아빠는 오늘 더 멀리까지 일을 하러 가신 모양입니다. 제가 8살 때부터 우리 집 뗄감을 마련한 이 숲은 마을 공동 자산입니다. 여러 덩굴 식물이 기생하고 있지만 나무 윗등이 이미 썩어버린 죽은 나무입니다. 둘레가 꽤 돼서 베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빠에게 배운 도끼질이 제법 능숙하죠? 저도 제 안목 충분히 아는 살림꾼이거든요. 제 몸을 내어준 나무에겐 돌비석 하나로 감사 인사를 대신합니다. 작은 밭대기 하나뿐인 가난한 살림을 꾸리느라 엄마 아빠는 늘 바쁩니다. 짬짬이 남의 집 일까지 다니는 엄마는 제가 집안일을 거둘 때마다 기특하고 고맙다며 칭찬을 합니다. 몇 시간 수고로 일주일치 뗄감을 마련하고 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숲에서 내려오니 마을이 어느새 뿌연 구름에 휩싸였어요. 또 비가 올 모양입니다. 아자 우레나 모습 그 가란리 어가리와다 데키네 몰라몬파네 구라 아이자즈 몰라몬파네 어가리와다 우레나 테사일레 몰라야 아자 코스트 라가야차. 엄마 아빠가 아주 특별한 저녁 메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밭에서 딴 옥수수를 기름에 살살 볶아 향신료인 카레를 넣습니다. 옥수수 카레 또르까리는 좋은 날이나 기념일에 먹는 특별식입니다. 요양차 집에 왔던 큰 누나가 내일 시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17살인 누나는 낯선 시집에서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결혼 석 달 만에 병을 얻어 많이 아팠습니다. 가난하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
그리고 우리 오남매 우애만큼은 마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부지런한 부모님 덕분에 저 역시 꿈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히말라야 산간마을 담푸스에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비행기를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밥 먹는 사이 놓칠세라 밥그릇에 들고 나왔습니다. 벌써 며칠째 비행기는 한 대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히말라야 봉우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꽤 빈번해서 구름 낀 날은 아예 비행기가 이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님! 어디서 만들었지? 이끌자민! 니로 와이샤께! 어디서 만들었지? 디에스만 나라지! 지르카 아니 디에스라이! 니로 와이샤께 이끌자나! 친구가 왔는데도 제 관심은 온통 하늘과 비행기뿐입니다. 옷 갈아입는 잠깐 사이 들락날락만 몇 번째인지 결국 엄마의 부르릉이 떨어집니다. TV도 장난감도 없는 제 일상에서의 유일한 기쁨. 비행기를 볼 수 없으니 영 기운이 안 납니다. 저는 4학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5학년이 됐을 나이지만 집안일을 돕느라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 올해 4학년을 한 번 더 다니게 됐습니다. 한 살 아래 동생들과 듣는 수업은 솔직히 좀 지루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데 어째 자꾸 마음과 눈길이 창문 밖을 향합니다. परिवारलाई बारम्बार भेटेको पनि छ त्यो दाइलाई भनेको पनि छ त्यो दोहोर्याउनुमा उसको भन्दा पनि परिवारको केही भूमिका रहन्छ अलिकति बाहिरी कुरामा बाहिरी आउट नलेजमा अलिकति चलाक छ बाहिरी कुराहरू केही सोध्नु पर्दा उसको रिटर्न इन नेपाली बोथ इङ्ग्लिस ऊ चाहिँ बडी चाहिँ ब्रोकनमा राम्रो छ भोइसमा अलि एक्स्ट्रा नलेजमा बाहिरी कुराहरू 아침내 찌뿌듯한 하늘이더니 결국 굵은 비가 세차게 쏟아집니다. 오기엔 드문드문 찾아오던 외지 여행객들의 발길도 뚝 끊겨 마을이 더 조용합니다. 퍼붓던 비가 그치고 빼꼼히 해가 고개를 내밉니다. 무료한 오후를 틈타 오늘은 벼르고 벼르던 장난감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에어플레인 만나고 파일럿 번니 언니 파일럿 번나 번나 그리 번아운데 샤넬 프레슬리 툴로 운데이 잔니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동네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한 곳에서 사셨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마을 바깥으로 나가 살면 천국에 못 간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전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 세상을 돌아다니는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उसको बडीमा सानैदेखि साइकल यो गाडी हो भनौँ जहाज यसैमा नै उसको मन लाग्थ्यो यसको चाहना 7-8 वर्षदेखि नै मेरो घर अगाडि अब माछु बुसेको नजिक मेरो घर अगाडि पेन उड्ने गर्थ्यो आउने जाने जुमसुङ पोखरा भइरहेको थियो त्यही भएर उसले चाहिँ नि पाइलट बन्छु भन्ने सोच राखेको होला मेरो विचार저의 첫 비행기입니다. 네팔이라는 나라 이름부터 적어놨습니다. 멀리 바라보던 비행기 모양을 흉내낸 장난감일 뿐인데 이렇게 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네팔만 네팔고 हवाईजहाज बनाएर नेपाली नाम लेखेको मलाई पहिला देश जान मन लागेको जापान र चाइना अनि त्यहाँ गएर अनि ठुलो ठुलो योभन्दा नेपालको भन्दा पनि ठुलो ठुलो जहाज चलाउन मन लागेको छ 언젠가 진짜 비행기를 마음껏 몰아볼 날을 그려봅니다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집안일은 알아서 거둡니다. 일을 하러 가다가 들른 곳은 식당을 하는 이웃집. 디디 나마스테. 네, 아이 디디 만지. 어, 우타바타 아까 디디. 뭐 이발을 낙는 거 디디? 아, 나. 뭐, 빠르네. 거름 딘 사케리 먹은 게 기라스 가르잖아 빨라니. 예, 러바서 와서 가르자. 제가 참새 방앗간처럼 자주 들르는 곳입니다. 수수미따 누나가 만든 요구르트 머희는 우리 동네에서 최고입니다. 발효시킨 물소젖을 까조라는 이름의 통에 넣고 실 도르래를 재빨리 돌려 골고루 섞습니다. 빨리 돌리는 게 기술입니다. 누나의 솜씨는 오늘도 여전합니다. 한참을 섞고 나서 만들어진 덩어리들은 따로 통에 담습니다. 기우라고 불리는 물소젖 버터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바로 머희. 새콤한 맛이 나는 요구르트입니다. 인심 좋은 누나가 한 컵 가득 머희를 따라줍니다. 미쳐라자 디디 모이 이 작은 밭이 우리 식구가 농사짓는 옥수수 밭입니다 염소 염물도 마련할 겸 옥수수 밭에 풀베기를 하러 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해온 집안일이라 일을 하기 싫다거나 놀러 가고 싶다고 꾀를 부려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건 늘 문제지만 위로 누나들과 어린 동생 둘까지 힘든 집안일 거둘 사람은 저뿐입니다.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상꺼머리 여러 마리가 달라붙었습니다. 상꺼머리 잡는 데는 나무를 태운 재만한 게 없어요. 미끌미끌 잘도 빠져나가는 상꺼머리도 재만 뿌려두면 금세 죽어버립니다. 어른들이 벌써 철들었다고 칭찬하지만 저도 가끔은 때를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힘든 엄마 아빠를 보면 그 마음도 곧 수그러듭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비행기가 찾아오지 않는 날엔 유독 기운이 빠집니다. 그 이말 번이 되기에나 우스번이 모우선 번이 비그리어 플라이트 번이 우레나 그래서 이 모야에라 저라주룽기 울번이 외로 걸바다 미로 걸고 나직 바다 술 걸어오테 뛰어 번이 걸어이나 로 모 그래서 이 모라 두키라에라 플라이트 번이 우레나 다나 카나 이말 마차 부츠리 울번 되기에나 그래서 이 모라 यहाँ प्रार्थना गरियो। 저의 간절한 기도를 신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 사파와요. 아자 이말 파니 데키요. 라 모습 파니 알리 사파와요. 아자 플라이트 메레 비차르마 우차스트 쳐.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열흘 만에 보는 비행기입니다. 기다렸던 마음이 큰 만큼 반가운 마음도 평소에 몇 곱절입니다. 비행기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아쉬운 마음에 부르고 또 불러봅니다.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히말라야와 우리 마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뭐 파일럿 번에 같이 파일럿들이 메르 거버터 데키네 이말고 쳬우쳬우라 쳬우쳬우 자네추 뭐 키나 바네 뭐 파일라 키나 잔추 바네 메르 거버터 이말 어티 람로 데킨자 뭐 너지가이 거에라 람로 쳐야 너 람로 쳐마 람로 성해니 잔추 너지마 म पाइलट बन्यो भने मेरो बुवा आमालाई म आफूसँगै हिमाल हेर्न लैजान्छु किनभने म मेरो बुवा आमाले पनि नजिकैबाट नजिक गएर हिमाल हेर्नु भएको छैन होला त्यसैले म उहाँको उहाँहरू हेर्न उहाँहरूलाई हेराउन लैजानेछु기다리고 기다리던 비행기도 보고 마음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제 마당에 말려둔 옥수수로 간식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배가 고프면 가끔 우리끼리 해 먹어본 구운 옥수수입니다. 센 불이 아니라 꺼져가는 숯불에 구워야 타지 않고 은근히 익어 맛이 좋습니다. 아자 웨더 람로 봐라. 아자 웨더 람로 봐요. 아니 소파 봐요. 아니 플라이트 번이 오르도르 걸다 우려. 이따우티 걸요. 마차 부츠레 언나분하루 이말하루 소바이 데키에요. 대사일이 아자 쿠시 바이라 바발라 카자 보내디. 기뻐하실 아빠를 생각하니 콧노래부터 나옵니다.
작은 마을이다 보니 일자리가 많지 않아 아빠는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일당을 받고 일을 합니다. 돌과 흙으로 담을 쌓는 이 일도 사흘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뭐야? 감 속니 별로 안 해. 아버 오늘 아예 사건이 몇 남지 뭐 아니 이제 사건이죠. 가을부터 봄까지 여행 시즌에 하는 포터일도 관광객이 없는 여름엔 뚝 끊깁니다. 제 가슴 높이의 담장을 폭 50cm만큼 쌓고 받는 돈은 약 2,000원 정도. 일곱 식구 살기 빠듯한 수입입니다. 손 씻으러 갈 새도 없이 간식을 드시는 아빠. 일하시는 동안 못했던 얘기를 신나게 해봅니다. 오늘의 가장 큰 사건은 역시 비행기를 본 일입니다. 지금은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지만 아빠의 젊은 날에도 푸른 꿈은 있었습니다. 아빠의 다짐은 제게도 큰 각오가 됩니다. 학교 끝나기가 무섭게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온 길입니다. 난생 처음 저 혼자 도시로 심부름을 가게 됐습니다. 목뼈 기형을 안고 태어난 막내 동생 머니스의 약이 떨어졌습니다. 일 때문에 바쁜 엄마 아빠 대신 제가 가게 됐습니다. 분명 심부름인데 들뜨는 이 마음은 뭘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한 시간을 걸어 내려가야 하는데 조금도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걸어서 한 시간, 다시 버스로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포카라. 네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답게 온통 차와 사람들로 붐빕니다.
새소리 바람소리뿐이던 조용한 마을에서 소음으로 가득한 큰 도시에 나오니 혼이 쏙 빠질 지경입니다. 먼저 생필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마트. 뭐가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물건들 속에서 필요한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마침 지나가던 직원 형이 도와줘서 살았습니다. 쪽지 한번 보고 금세 척척 물건을 찾아줍니다. 바구니도 없이 들고 다니느라 힘이 듭니다. 형이 가르쳐준 대로 받아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어리둥절합니다. 이대로 사가면 맞을까? 빠뜨린 건 없나? 정신을 집중해보지만 여전히 뭐가 뭔지 귀신에 홀린 것처럼 멍합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심부름만 남았습니다. 타박상 약과 막내가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을 모두 샀습니다. 포카라의 심부름을 오게 됐을 때 가장 기대됐던 일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가까이 보는 것입니다. 듣던 대로 공항은 무척 넓고 가까이서 본 비행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아쉬운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래도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공항 근처 건물에 한번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나스테. 나 이모 마티 기다 잠시요. 다행히 주인 아저씨가 허락을 해줘 옥상에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보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실감나는 풍경입니다. 이토록 다양한 비행기들이 모여있는 공항은 제게 히말라야 풍경만큼이나 장관입니다. 저 비행기들이 매일 아침 우리 집 앞을 지나쳐 히말라야 상공을 날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먼 곳까지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것이겠죠? 아줌마 플라이트 게 너지가 이러 플라이트 미래 양카 와가리바타 우리 어머 사체니 운출라 파이 얼자 둘러니 만지 플라이트 게 기네티마 플라이트 너지가 이바타 이리 플라이트 이카이 거르데 우리 마 어머 사체니 운출라
12회 만에 처음 가까이서 본 비행기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멋지고 근사했습니다. 힘차게 날아오르는 비행기처럼 제 꿈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